네, 이트렌드 염정의 열정 투자 7월 10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월 둘째 주 시작이 됐고요. 지난 금요일 우리 강 대표님하고 방송 정말 재밌게 잘 찍었습니다. 금요일 방송에 대한 또 호응도 너무 좋으셨고요. 제가 이상하게 대표님하고만 방송을 하게 되면 안 하던 말도 하게 되고 조금 이렇게 좀 감정이 좀 감정 상태가 좀 격해지는데 그래도 재밌게 잘 보셨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또 일이 시황할 때는 냉정을 찾고 열정적으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시황 자료를 기존에는 이제 PPT 활용을 했는데 PPT로 안 하고 제 이제 블로그에다가 올릴 예정이고요. 방송 전에는 비공개로 할 거고 방송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웃에게 공개를 할 거고 제가 아직도 블로그가 좀 많이 조금 블로그 활동이 아직까지는 좀 되게 잘 모릅니다. 어설픕니다. 지금까지 제 블로그에다 뭐 종목이라든지 시황 뉴스 자료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다 비공개로 했습니다. 대부분 다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우리 이웃 사촌 이웃이라 그러나요? 이웃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블로그에 참여해 주시고 이웃 공개 이웃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 다시 한번 자료 다시 한번 또 검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블로그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정 투자 오늘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시장은 그렇게 좋진 또 못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가 장 마감 1시간 정도 앞두고 갑자기 이제 코스닥 지수를 1% 마이너스로 빼더라고요. 빼다가 다시 막바지, 막판 한 10분 동안 살짝 되돌림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오늘 좀 매도세 또 강하게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오늘도 양시장에서 순매도 했고요. 외국인들은 선물 거래에서는 7,300계약 순매수 했는데요. 다행인 것은 뭐 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선물에서 사실 대규모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현물 매수, 선물 매수, 현물 매도, 선물 매수를 하면서 오늘 뭐장 막바지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잘 마무리했습니다. 일별로 봤을 때도 뭐 기관들은 5거래일 연속 코스피 팔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계속 파는 모습입니다. 지금 지수는 2,520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 비슷한 양상이죠. 수급의 형태는 외국인 기관 최근 며칠간 계속 팔고 코스닥 지수는 고점인 890, 900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또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86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이벤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많이라기보다 지금부터는 이제 기업들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요.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잠정 발표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잠정 발표를 했는데 일단 지난 금요일 7만 원선 깨졌고 오늘 6만 9,500원에 장 마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11만 원대 간신히 지키고 있으면서 반도체 섹터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밤 9시 반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미국의 6월 한달 동안의 CPI 지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 날인 목요일 밤은 PPI 지수, 구매자 지수가 나오거든요. 또이 6월 CPI 지수 수요일 날 밤에 나오는 이 지수에 대한 부분이 시장 기대치보다 좀 낮게 나온다. 물가가 좀 안정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시장은 사실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역시나 지속 감소세가 그리 느껴지지 못한다.
한마디로 물가 여전히 좀 고물가다라고 한다면 이번 7월에 있는 FOMC에서 FOMC는 7월 27일 날 목요일 날 있습니다. FOMC 미국에서 금리를 한번더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7월 금리 인상은 일정 부분은 시장에서 지금 선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CPI 지수가 중요한 부분이 7월에는 금리 인상한다고 쳐. 근데 9월에 또할 건지 말 건지, 올해 두 번을 할 건지, 한 번으로 끝낼 건지에 대한 부분의 코멘트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난주부터 시장은 경계 심리가 지속됐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지난주에 좀 눌렸고 오늘도 생각보다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좀 눌렸습니다. 내일 미국장 오늘 밤 미국장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그럼 한번 그거 볼까요? 미 선물 지수 한번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오후 4시 때인데요. 오후 4시 때인데 미 선물 지수 일단 한 0.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 선물 0.4% 정도 빠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이번 주에 CPI 지수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잠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대기를 하면서 시장은 경계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상승 종목은 있었는데요. 여러 종목들이 또 좋았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섹터의 큰 흐름에서 오늘 가장 좋았던 섹터라고 한다면, 먼저 그 동은하나텍이 오늘도 또 16% 상승했거든요. 그 동은하나텍 그때 말씀드릴 때, 우리 당뇨 검사를 태액으로, 당뇨 체크죠. 당뇨 검사가 아니고, 혈당 체크를 타액으로 한다라는 점에 대한 부분으로 동은하나텍 상승했었는데 오늘도 16% 상승했고 효성화학 15% 상승한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보다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게또 2차 전지 장비주였습니다. 제가 2차 전지 장비주 하나기술 13% 그리고 PNT가 12% 장중에는 거의 18% 가까이 올랐던 걸로 20% 가까이 올랐던 걸로 아는데 장 막판 밀리면서 12% 13%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가장 강했던 섹터 하나기술 2차 전지 장비주 그리고 일부 소재주 하나기술 13% PNT 12% TSI가 8% 필옵틱스는 지난 금요일날 공모주 이야기 말씀드릴 때 필에너지의 주주다 대주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필옵틱스 2차 전지 장비 쪽에 대한 부분에서 같이 오늘도 8% 추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하나 알미늄이 7% 상승을 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또 100만 원 터치를 했죠. 장 막판 또 밀어냈지만 장 중에 100만 원을 또 터치를 하면서 에코프로가 100코프로라고 또 기사화 되더라고요. 일단 2차 전지는 시장에서는 계속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인 섹터들은 다 힘을 받지 못했고, 오늘 또 조선주는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 1%대, 현대조선해양 1%대, 하나우션이 2.3%,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들, 삼성중공업 전반적으로 조선주도 강세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전체가 좋았던 건 아니고, 2차 전지 장비주 쪽이 좋았습니다. 장비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 상당히 많이 설명을 좀 해드렸기 때문에 아실 텐데, 오늘도, 지난 6월 달에 리포트, 또 좋은 리포트 있어서 제가 또 담아왔습니다. 오늘은 하나기술의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진다라는 점, 하나기술의 리포트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하나기술 우리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상원 애널리스트님께서 하나기술 리포팅을 다시 해주셨는데 사실은 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 미리 공부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기존에 이미 저는 2분기부터 한 4월 정도부터 장비주에 대해서 특히 하나기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드렸으니까 다시 보시면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ICC
GI텍도 3%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원준 5%대, 장중 8%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가 왜 이렇게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라는 부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온 리서치 자료인데요. 이거 오늘 나온 거 아닙니다. 6월 달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장비주가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올해 1분기, 2분기부터 우리 2차 전지 쪽에 대한 화랑이 장비주 쪽으로 하반기부터 넘어갈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2023년부터 이제 미국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이 시작된다. 우리나라 장비주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미국으로 가는데 따라간다. 그래서 2023년부터 실적 좋아지면서 내년 후년까지 실적이 고성장할 것이고,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는 구간인 부분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이 2차 전지 장비주 올랐다라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미 이제 지난 2분기부터 우리는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제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언제든지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장비주 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이에 대한 부분, 다시 되새기면서 가야 되고요. 2차 전지 실적은 상저하고다.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좋고, 셀 3사. 색깔이 너무 눈이 아프네요. 셀 3사. LG, SK, 삼성, 그리고 여기에 또는 해외 벤더들까지 매출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여기에 대한 수주를 받는 부분입니다. 하반기 본격적인 LG엔솔 대규모 장비 발주 사이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조인트 벤처, 각셀 3사마다 LG, 엔솔은 도요타, 현대차와 그리고 포드, 테슬라 등과 조인트 벤처, SK는 뭐 포드사, 그리고 삼성 SDI 역시는 삼성 SDI는 GM과 이러한 합작사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서의 증설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죠. 국내 3사 배터리 장비 발주 추정입니다.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이제 장비 발주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작년에 많이 지연됐다 그랬어요. 작년에 해야 될 규모가 다 2023년으로 많이 넘어왔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약한120% 정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 역시도 추가 발주가 예상되는데, 여기서 2023년 아직 하반기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예, 하반기 같은 경우엔 한 여기 정도까지 왔다라고 치면은 훨씬 더 남아있다라고 좀할수 있겠고요. 2024년도까지가 거의 이제 장비 발주에서는 거의 2023, 2024가 가장 좀 확장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셀 3사라든지 그리고 소재 업체들이 장비를 다 구축해서 공장을 다 완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 발주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LG 엔솔이고요. LG 엔솔은 미국뿐 아니고 지금 캐나다 쪽에서도 다시 공장 건설에 대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겠지만,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그 블로그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거고요. 제가 배터리의 장비주들의 공정이 한네 가지는 아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전극 공정, 그리고 그 다음이 조립 공정, 그
그다음 활성화, 자동화, 검사, 공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윤성 FNC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했었었죠. 믹싱 장비를 공급한다. 한마디로 2차 전지에서 쓰이는 그 가루들, 전고체, 우리가 뭐 리튬, 니켈, 그리고 흑연, 뭐 이런 원재료들을 믹싱하는 장비가 믹싱 장비고, 그리고 나머지 뭐 코팅 장비, 그리고 뭐 아변 커팅 장비, 여기서 이제 PNT가 전극 공장에 포함됩니다. 윤성 FNC PNT가 전극 공장에 포함이 되고요. 조립 공정에는 노칭, 뭐 LNS, 뭐 패키징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DNT, 뭐 나인테크 이런 등등 이러한 조립 공정에 쓰이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LG엔솔 향이에요. LG엔솔에 공급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활성화 단계에서는 이제 포메이션 디게싱, 포메이션을 하고 디게싱, 약간 가스를 좀 빼내는 이런 작업들, 후공정이 되겠죠. A프로 들어가고, A프로가 여기서 좀 많이 비중이 현재 활성화 공정에서 A프로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검사 모듈 쪽에서는 뭐 코인테크라든지 이노메트리 이런 업체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업체들은 뭐다? LG 엔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3, 4들에 대한 장비 업체들도 리스트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SK, 여기 보시면 배터리 장비 밸류체인에서 셀 3사별, SK, LG, 삼성별 각 공정단의 업체들 나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기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PNT는 모든 셀 업체들에 다 포함이 되네요. PNT. 그리고 CIS 역시도 SK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TSI, 윤성 FNC 등이 또두 군데에 들어가지고요. 조립공정, 여기서 하나기술 포함됩니다. 하나기술이 조립공정 패키징 쪽에서는 거의 3, 4에 모두 다 들어가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활성화 공장에서는 원익 P&E, 그리고 A프로, 이런 정도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 장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하나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SFA, 코인테크, 그리고 엑스레이 쪽에선 이노메트리 이런 업체들. 글씨도 작기도 하고 제가 조금 빨리 읊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자료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장비 쪽에서 밸류체인 각셀 업체별로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둔 부분,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캡처를 떠서 가지고 왔고요. 오늘 PNT랑 하나 기술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사실 하나하나씩 하게 할게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두 종목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는 6월 초에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PNT의 목표 주가가 76,000원인데요. 오늘 PNT가 얼마였었죠? 오늘 PNT 장 중에 68,000원 나왔거든요. 68,000원 찍고 63,000원에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목표가 6월 달에 한 부분인데 그때 현재가가 52,000원이었네요. 한달 전에 목표가 76,000원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고객사는 셀 3사를 다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의 다변화되어 있고 그리고 신규 쿼터 장비 대비 전극 공정 장비는 소수 플레이어만 존재한다. 전극 공정에서는 몇개 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수주 잔고는 지금 현재 1조 8천억 원.
작년 말 1조 5천억 원 대비해서 한 3천억 원 정도 늘었고요. 연말까지 수주잔고는 2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PNT 지금 공급 계약이 공시 나온 부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PNT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지우고, 그 다음 하나기술. 우리는 하나기술을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요점만 다시, 우리 하나기술 따로 또 이야기하고, 지금 따로 제가 리포트도 만들어 놨는데, 리포트 정리는 해놨는데 간단히 또 다시 정리해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한화기술을 11만 원 넘겼어요. 목표가가 8만 원이었는데 11만 원 넘겼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좋은 내용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사실 8만 원선 넘지 못해서 4월에 우리 고점 대비해서 사실 구간 점프를 하지를 못해서 너무 고생을 했었는데 고생하신 분들 대부분 다 지금 수익 얻으실 수 있었고 오늘은 또 여기에다가 멈추질 않고 있는 하나 기술에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뭐 윤성 FNC는 거의 뭐 세네 배 올랐으니까 좀 개념이 좀 다르지만 하나 기술도 꽤나 무거운 주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13% 올랐다는 점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기술 공부하셔야 되고 다른 장비 업체들도 유망한 장비 업체들 기존에 몇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고요. 저도 또 기회 되면은 가지고 올 것이고요. 일단은 셀 3사에게 조립 및 활성화 공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플레이어사라 그랬습니다. 플레이어사와는 노르웨이 업체인데요. 노르웨이 업체가 지금 준비하는 게 뭐라고요? 반고체 배터리입니다. 반고체 배터리 공정인데 반고체 조립 그리고 활성화 턴키 양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그쪽으로 테스트 번호를 넘겼고 지금 현재 테스트 구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통과될 경우에 이제 수주로 이어질 건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공시난 게 없고요. 지금 지난주에 한화기술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나왔었죠. 아시아 업체와 턴키 장비 수주가 역대 최대 규모 1,800억 원이었나요? 예. 그래서 올해 전체 수주는 2조 정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 아까 전에 PNT가 한 2조 정도 전망을 했죠. 그 정도 지금 좀 차이가 납니다. PNT가 대장주로 한 수주 한 2조 정도 예상을 하고 한화기술은 1조 정도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한화기술은 이뿐만 아니고 전고체 전구체인 리튬환 개발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폐배터리 관련 장비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지금 한화기술 관련된 리포트 제가 여기 있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에 한화기술. 다 해놨으니까 한 번씩 천천히 다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7월 10일 리포트 하반기에 이미 나왔고,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대규모 공급 계약 나왔고, 내년에도 수주가 계속될 것이고, 2차전지 전 공정을 턴키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에게 워낙에 지금 인지도가, 레퍼런스가 좋은 기업이다. 국내보다는 해외사들에게 더 어떻게 보면 인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플레이어사와의 관계에서 플레이어사와의 그 계약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만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 턴키라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크게 네 단계로 나뉘는 이러한 공정들을 하나로 턴키 방식으로 한 번에 발주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 한화기술의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규 수주 추이, 2028년 한 지금 8천억 얘기하는데 1조 정도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왔죠. 뭐 8천억에서 1조 사이 정도 수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2천억에 비하면 엄청난
거의 4배 가까운 수주 잔고의 증가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한화기술의 주가가 이를 반영해 준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특징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폐배터리 관련돼서 폐배터리 시장이 커지는 거 확실한데,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어떤 걸 하는 거죠? 폐배터리 관련주들,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아이들은 거기서 폐배터리에서 쓸수 있는 재료로 추출해낸 부분인 거고요. 그전 단계인 폐배터리를 가공하기 전 단계인 이 배터리에 대한 성능 검사, 배터리 사용 여부 검사를 할수 있는 폐배터리 성능 팩 충방 전기를 한화 기술은 이미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폐배터리 성능 평가 장비를 이미 납품하고 있고, 폐배터리 방전기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화 기술을 사실 공부를 많이 해서 진짜 많이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특히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신 분들은 한화 기술 좋다라고 많이 아셨을 텐데, 정말 이게 주식은 거짓말을 하지 가끔 거짓말을 하지만 안 하는 웬만하면은 진실을 좀 통한다라고 좀볼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종목이 또 한화 기술인 것 같고 그 외에도 말씀드린 종목들 슬롯다이 관련되는 지하이텍 그리고 활성화 장비는 에이프로 그리고 열 처리 장비인 원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비슷한 우리 패턴 우리 장비 쪽에서의 수주 비슷한 패턴 가지고 간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전체 배터리 장비의 발주 규모가 올해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렸는데 또한번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더 좋은 장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지금 다 비슷합니다. 갔었던 종목이 또 갔다가 또 쉬었다가 또 이제 또 소재 업체들도 쉬고 있다가 또갈 거고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종목을 좀 쌓아놓고 있으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고 좋은 종목을 딱 보는 그 안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저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다. 하지만 갈 아이들은 또 갔다. 2차전지 장비 그리고 조선 이쪽 아이들은 오늘도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내일도 일단은 CPI가 수요일 밤 발표니까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화요일, 수요일을 또잘 견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 어떻게 잘 견디고 다음 목요일 CPI 발표 후에 목요일을 기다릴지 이번 한주 조금은 좀 마음을 놓지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준비해서 방송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염정의 열정 투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트렌드 강웅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